Merry Christmas!색깔이 변한다? 말도 안 돼! 자르고 붙여서 만든 라바 인형이 순식간에 색깔이 변한다고요?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색이 변하는 클레이! 아이실리콘 칼라 마법사 라바 세트! 따뜻하게 꼭 안아주면 귀여운 라바의 색깔이 변하고 내가 만든 사과, 내가 만든 동물이 물에 넣으면 마술처럼 바뀌는 색깔! 비밀은 온도! 약 25도에서 색이 변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담은 아이실리콘의 야심작!
꼭 안아주고 따뜻한 물에 담그면 칼라 체인지.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라바. 레드와 옐로우의 다양한 표정을 이제 직접 만들어보세요.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줄무늬도 만들고 세상에 없는 나만의 라바 완성. 라바가 좋아하는 사과도 만들고 라바 친구 사자도 만들어볼까요? 어때요? 정말 쉽죠? 루돌프의 빨간 사슴코도 붙이고 예쁜 목도리도 둘러주고 귀여운 곰돌이 친구도 순식간에 뚝딱! 잠깐! 굳지 않냐고요? 처음에 말랑말랑함이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마르지 않으니 계속 가지고 놀 수 있고 말랑말랑 실리콘이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떼어서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으로 쭉! 5분에 구우면 5살 추억, 7살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 가능! 아이 젖병, 젖꼭지, 치아 발육기의 소재인 실리콘으로 만들어 마음 놓고 색깔이 변하는 라바 실리콘 인형 레드, 옐로우 각 한 개씩 총 두 개 색깔이 변하는 칼라 마법사 실리콘 클레이 노랑, 주황, 빨강, 보라 등 총 4색 씻기틀 3개, 밀대 1개 만들기 도구 세트 4종 놀이판, 오븐 시트, 설명서, 전격 추가 구성 깜깜한 밤 반짝반짝 빛나는 야광 실리콘 클레이 1개 여기에 검정 실리콘 클레이까지 총 19종의 어마어마한 구성 칼라 마법사 출시 기념 반값 할인 특별 행사 딱 잘라 반가 기준가 59,800원에서 반값 29,900원 29,900원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초대박 찬스 또 하나의 약속 10배 보상 구입 즉시 약 25도에서 라바 실리콘 인형과 칼라 마법사 4세 실리콘 점토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10배 보상 구입가의 1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우리의 귀여운 친구 라바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 친구 라바 이제 라바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라바와 함께하는 아이 실리콘 칼라 마법사 라바 세트 밖에 있다 들어오니 노란색 옐로우가 흰색으로 변했네요 레드가 안아주니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같이 목욕을 하니 빨간색 사과가 핑크 사과로 보라색 포도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약 25도만 되면 색이 변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담은 아이 실리콘의 야심작 색깔이 변하는 라바 실리콘 인형 레드, 옐로우 각 한 개씩 총 두 개 색깔이 변하는 칼라 마법사 실리콘 클레이 노랑, 주황, 빨강, 보라 등 총 4세 씻기틀 3개, 밀대 1개 만들기 도구 세트 4종 놀이판, 오븐 시트, 설명서, 전격 추가 구성 깜깜한 밤 반짝반짝 빛나는 야광 실리콘 클레이 1개 여기에 검정 실리콘 클레이까지 총 19종의 어마어마한 구성 칼라 마법사 출시 기념 반값 할인 특별 행사 딱 잘라 반값 기준가 59,800원에서 반값 29,900원 29,900원 또 하나의 약속 10배 보상 구입 즉시 약 25도에서 라바 실리콘 인형과 칼라 마법사 4세 실리콘 점토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10배 보상 구입가의 1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척스 아이디어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라바 태엽 인형인데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라바의 주인공들이죠. 이렇게 깔끔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되었고요. 뒤쪽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녀석을 옐로우라고 하고요. 빨간색 녀석을 레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라바 태엽 인형의 가장 큰 특징은 건전지가 아닌 태엽으로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반 장난감들의 경우 몇번 갖고 놀고 나면 건전지를 갈아 끼워줘야 돼서 귀찮은데 이 녀석들은 그런 귀찮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작동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옆구리의 태엽을 약 5번 정도 감아주면 25초 동안 라바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꼬리도 실룩실룩 되면서 말이죠. 표정도 정말 귀엽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저렴한 장난감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재질이나 마감 같은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조금 유연한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연한 재질과 일반 플라스틱 부분의 좀 어색함이라 해야 되나? 이음새의 어색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마치 장난감계의 아이폰 C 같은 느낌? 하나에 5,000원인 장난감인데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놀랍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라바를 좋아하신다면 책상이나 선반 위를 장식하는 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라바 태엽인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뒤뚱이 라바. 장난치는 방귀쟁이 라바. 라바와 신나게 놀아요. 방귀쟁이 뒤뚱이 라바.
즐기는 전 국민의 게임 라바 링크.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라바 링크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태어민영인데요. 언두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라와의 주인공들이자 이 눈한 청년색은 옐로하고 보이고요. 이 빨간 청년색은 레드하고 보입니다. 다시 좀 더만 가야지만 라바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여기다 꿀도 쇽쇽 말자. 표정도 정말 귀여워.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아까 봤던 친구는 옐로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빨간 청년색은 레드예요. 이 옐로우 레드가 주인공이니까 라바 태어민영을 좋아한다면 영을 사시면 됩니다. 이상한 라바 태어민영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민입니다. 오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라바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춤추는 라바에 제가 옐로우를 좋아해서 옐로우를 오빠한테 사달라고 하셨거든요. 나 라바 했고요. 이게 냉장고가 진짜 냉장고 말고 가짜 냉장고 그냥 종이 냉장고예요. 옆에는 깍이에요. 깍깍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야채 참치예요.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세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레예요. 카레. 카레. 그런데 이거는 제 이 그냥 본 거거든요.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해볼 건데 그 뒤에는 이렇게 있어요. 딱딱 키고서 여기 불이 들어오죠. 옆에 볼이 근데 이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 춤을 추거든요, 얘가. 근데 2분 동안 안 라바랑 같이 안 돌아주면은 잠이 콜콜 와요. 이제 2분 이상 잠이 있다가 다 떨어뜨리네요. 미쳤나봐요. 라바가 오늘 이상해요. 멈춰! 띠똥! 이게 안 멈춰요. 맞아요. 뭐래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소세지 할 거예요. 소세지 이렇게 파죽되어 있는 곳으로 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져. 그러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이렇게 춤추더라고요. 소세지 주면 춤을 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동생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틴트바라기는 더 혼자 하고요. 동생이랑 나중에 같이 할 건데 동생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동생이 장난감을 그랬죠? 장난감을 뭐죠? 아, 깨깨 깨웠을걸. 지금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어요. 나 발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떻게 다쳤냐면 이렇게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하나, 이제 뭐 할까?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뭐 좋은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 빨리 잠시만요. 시작. 하나 둘 셋 대박 사건. 안녕. 떨어져. 중국적인 홍보가 부각되면서 호감도가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또 잠깐 뺏어서 내려놔봐. 또 간다. 간다, 떠났다. 어떻게 떠지지? 양주 열지. 제가 또 빼서? 아니, 기다려봐. 되게 좋아하네. 지금부터 이거 소시지 먹는 라바 장난감을 소개할 텐데요. 저는 일단 개봉을 한 상태고요. 처음에는 박스에 담겨있어요. 일단 여기 머리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고요. 이거 소시지가 여기 달라요. 일단 이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시지를 담기면 내 아이를 찾으러 가. 고마워요, 이렇게 놀아. 자기가 소시지를 다 먹으면 저절로 멈춰요. 근데 보통의 힘이 나는 라바보다는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거 여기는 움직이고요. 바퀴도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흔들어볼까요? 움직이니까 꼬리가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자, 이상으로. 라바 장난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일단 앞, 뒤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이고요. 이게 옆이고요. 뒤, 옆,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자, 진짜 이상한 거 맞출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바 태어민영인데요. 언두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라바의 주인공들이자 깔끔한 안내도 돼? 이 누한텐 녀석은 옐로하고 보이고요. 이 빨간색 녀석은 레드하고 보입니다. 이름도 이것도 안 해도 돼? 다섯 정도만 가려주면 나와야 열심히 움직입니다.
빨간색 라바도 움직여주세요. 꼬이도 씩씩 말자. 왜 꼬이 안 씩씩하냐? 내가 그랬다. 꼬이도 씩씩 말자. 표정도 정말 귀여워.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아까 봤던 친구는 옐로우 왕지 않았어요? 이 빨간색 녀석은 레드예요. 이 옐로우 레드가 주인공이니까 라바 테러미녀을 좋아한다면 이런 걸 사시면 됩니다. 이상한 라바 테럼 인형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래핑맨 토이. 자, 이번 만나볼 친구는 자, 보시는 것처럼 라바입니다. 라바. 라바 중에 옐로우죠, 옐로우. 예. 옐로우 라바. 이름을 찾아봤는데 따로 무슨 이름을 붙여준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옐로우라고만 된 것 같아. 혹시 제가 못 찾았을지 모르니까 따로 얘 이름이 있나요? 얘 말고 이제 주황색인가 빨간색 그렇게 생긴 친구가 있죠. 자, 이 제품은 태엽으로 움직이는 라바입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죠. 예. 자,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자, 얼굴 볼까요? 참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내다니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개성 있는 캐릭터.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이 감독분이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 마치 무슨 뮤지컬처럼 아니면은 뮤직비디오처럼 이 화면하고 이런 얘네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예, 아주 절묘하게 조합해 놨더라고요. 예, 아주 스피디하게. 예, 대사가 없잖아요. 대사가 없는데도 예, 그런 표정이나 특히 애들은 손도 없는데 혓바닥으로 예, 하는 액션들 아주 대단하죠. 자 보시면은 예, 뒤에 꼬리가 이렇게 이제 따로 돼 있어서 이제 움직일 때. 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태엽을 감는 게 있고 콧구멍 두 개, 예, 혓바닥. 이 혓바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제품에서는 예, 움직이지 않고요. 바퀴가 두 개 있고요. 자, 왜 안 돌아? 자, 되죠? 예. 자, 지금 바퀴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 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뿅뿅뿅뿅뿅뿅. 굉장히 작지만 예,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근데 좀 오래돼서 그런가 어디가 되게 속도가 생각보다 예, 되게 빨라요. 그리고 한번 돌려가지고 예, 갈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얘네들 좀 나는 좀 무서운 거 무섭게 생긴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죠. 자, 지금 자 이게 바퀴가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예. 한쪽만 있어가지고 지키는 하진 못하고요. 예. 보통 오른쪽으로 도네. 뿅. 좋아요. 예. 생각보다 예, 달리는 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이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달리는 것들끼리 한번 다 같이 경주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또 못하고 라니하고 예, 동력이 있는 애들 그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시합을 한번 펼치고 충돌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어. 누가 이기나. 예. 좋습니다. 자 라바 예. 벌레들이죠. 아주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게 대사가 없어서 그런가 해외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예. 라바 옐로우였어요. 태엽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작 작동 예, 왕구였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라바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라바 인사해.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예.안녕하세요. 척스아이디어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라바 태엽 인형인데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라바의 주인공들이죠. 이렇게 깔끔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되었고요. 뒤쪽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녀석을 옐로우라고 하고요. 빨간색 녀석을 레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라바 태엽 인형의 가장 큰 특징은 건전지가 아닌 태엽으로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반 장난감들의 경우 몇 번 갖고 놀고 나면 건전지를 갈아 끼워줘야 돼서 귀찮은데
이 녀석들은 그런 귀찮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작동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옆구리의 태엽을 약 5번 정도 감아주면 25초 동안 라바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 꼬리도 실룩실룩 되면서 말이죠. 표정도 정말 귀엽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저렴한 장난감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재질이나 마감 같은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조금 유연한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연한 재질과 일반 플라스틱 부분의 좀 어색함이라 해야 되나? 이음새의 어색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마치 장난감계의 아이폰 C 같은 느낌? 하나에 5,000원인 장난감인데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놀랍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라바를 좋아하신다면 책상이나 선반 위를 장식하는 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라바 태엽 인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왜 웃었지? 왜?